선제업고 티어 미방송분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TV에는 미방송분을 조금씩 공개해주고 있는데요. 6화의 미방영분을 살펴보며 본방과의 연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6화의 미방분은 바로 독서실 씬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제는 소리의 옆에 앉아서 슬쩍슬쩍 소리를 지켜봅니다. 소리는 그런 선제의 모습이 좋지만 그 직접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선제를 피하고 있었는데요. 그 직전에는 선제가 막걸리 한 방울 마시고 취해서 소리 오빠인 금의 방에서 잠들었고 그러다 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같이 이불을 덮었던 사건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양 옆에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선제는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는데요. 사실은 나가기 전 소리에게 밥 먹으러 나가자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본방에서는 이 미방분이 빠지고 바로 분식집 장면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이제야 어쩌다 분식집에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 미방분이 중요한 이유는 8화의 소리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8화에서 소리는 선제를 지키기 위해 선제의 집까지 따라가서 함께 있기 위해 온갖 방법을 씁니다. 라면을 먹고 결국 엎드려 자는 척을 하는데요. 독서실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소리이기에 선제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5화의 미방분을 보면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 선제의 뒤를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버스카드도 찍어주고 자리까지 맡아주는 소리였는데요. 선제는 2인석에 앉아 소리와 함께 앉았고 소리는 햇빛까지 가려주었습니다. 소리는 전날 저수지에서 한 취객 때문에 위험할 뻔했는데 선제 덕분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덕분에 소리는 선제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등교길에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는 선제의 말에 소리는 고마워서 그렇다. 마음 같아선 제비처럼 박씨라도 물어다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선제는 정색하면서 하지마, 박씨 물어오지 마 라고 하죠. 그 말의 뜻은 바로 소리가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되는데 이때 제비는 떠나버리는데요. 선제 역시 소리의 다리를 고쳐주었지만 소리가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대사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방영분을 보면 우리가 몰랐던 선제와 소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요. 새로운 미방분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